네? 10층을 올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 병원에 심장내과 병동이 10층에 있거든요. 근데 회진을 갈 때 제가 그거를 걸어서 가요. 오. 근데 이제 여러분 10층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보면 일주일에 두 번만 10층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그 무서운 그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근경색증이 무려 20%가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가 67세인데 매일 다니니까 일주일 70%가 주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꼭 헬스장 안 가더라도 평소에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건강을 특히 혈관 건강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계단 오르는 건 좋은 걸 알아서 저도 계단을 많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려가는 건 무릎에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죠. 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든요. 아, 엘리베이터 당연히 타야죠. 예예. 아. 예. 아, 저는 저 내려올 거 걸어서 내려오면은 무릎이 안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산에 내려올 때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내려갔다가 또 일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땐 또 걸어가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계단을 오르고 이런 운동들이 이제 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에는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강력하게 하는데 근데 제일 좋은 운동인 건 맞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미를 좀 준다 그러면 요즘 나온 게 이제 스텝박스라 해서 계단을 이렇게 얕게 맞는 계단이 있어요. 맞아요. 자기 몸에 맞는 얕은 것도 있고 좀 높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를 음악에 맞춰서 거기를 오락내리락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GX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거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굉장히 좀 그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면서 좀 재밌게 그 아까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운동 중에 나나랜드 좋은 거죠. 고도장님은 유명해요. 네. 춤바람 나신 걸로 유명해요. 아동 춤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네네. 근데 10층 계단을 진짜 걸어 올라가면 꾸준히 걸어 올라가면 심혈관 질환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만보 걷기 굉장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만보만 걸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맞는 말이죠. 근데 천천히 만보를 걷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 아주 빠르게 아니면 언덕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속보로 올라갈 때 맥박이 빨라져야 돼요. 항상 맥박이 빨라지는 거를 5분만이라도 추가를 해주면은 훨씬 심장이랑 혈관이 더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을 아주 바쁜 분들도 며칠 한 번이라도 이렇게 걸어가면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심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폐활량, 헐떡거리니까 네. 폐도 좋아지고 더 좋은 거는 이게 정신 건강에 좋으세요. 아. 많이 걷되 가끔가다 이렇게 맥박이 빨라지는 그 운동을 중간에 반드시 섞어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네.